말로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선수. 조병주 선수는 원빈 따라하기가 개인기라는데 간단하게 자 시작. 더 씹어먹어 줄게. 더 씹어버리겠어. 자. 조병주 선수. 자 그동안 팀을 쭉 보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경기를 네? 분석을 많이 하고 왔대요. 준비. 자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1단계. 자 조병주 출발. 네. 자 조병주 출발. 네. 좋아요. 자 버디 레이스 통과 2단계. 이분들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또 방송 중에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골발 라카 웨버 거의 마지막 구간. 자 내려올 준비. 자 내려. 자 내려오세요. 진짜 멋있다. 정말 빠릅니다. 네, 멋있어요. 네. 자 돌아오는 벽을 넘어서. 네. 좋아. 자 쉽게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고요. 이제 4단계는 4단계. 네. 요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요거 경파 점프 여기서 줄을 잘 걸고. 자 여기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들을 많이 쓸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스티로폼을 뚫고 나갔을 때 차치점을 잊어버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다 주세요. 네. 나쪽 이제 거는 걸 잘 못 해보셨어요. 자, 지금 건물벽 안쪽에 입했어요. 구조를 해야 돼.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달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4단계. 달라. 아쉽습니다. 드림팀에서 박재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던 과정 중에. 아, 그럼요. 네. 지난주에 처음 나온 우리 강고도 선수. 빨리, 빨리, 빨리! 자, 시간! 여기! 자, 자! 짜장 묻었어. 강고동한테 완전히 예. 조림당했죠, 조림. 준비. 출발! 조림 출발. 자, 번지 레이스. 자, 번지 레이스. 좋아요. 자, 박민에게 오늘까지는 신분법이죠, 2단계. 자, 봤어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자, 무릎 안쪽에.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말을 타듯이. 자, 골발적으로 이 낙하. 자, 이제 웬만큼 내려와도 됩니다. 자,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가야 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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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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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허, 자 버틸 수 있을까요? 박재민 못 버팁니다. 위키는 버텼었거든요. 박재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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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한 번에 가려면 너무 늦은데. 네. 잘하고 싶었죠. 잘하고 싶었죠. 1등 하고 싶었죠. 1등 하고 싶었죠. 너무나 욕심이 컸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욕심을 버리라고. 아니요. 탈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박재민 탈락. TV로 오늘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출연한다고 얘기하고 오셨습니까? 가족, 친구 뭐 이렇게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오셨습니까? 네, 왔는데 어디나 모르겠네요. 아, 뭐, 이름이 뭐라고요? 오해정이요. 오해정 씨,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오해정 씨? 저기. 아, 네. 저기요. 탈락하지 말라고 꼭 응원해주세요. 네, 탈락 안 하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락 안 하시고 완주하시면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소방 대표팀의 고정훈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네. 여자친구분이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배정아 사랑해! 자, 고정훈 선수 저는 1단계도 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자 1단계 자, 여자친구 보고 있는데 1단계 탈락하면 안 되죠. 그렇죠. 번지 레이스 번지 레이스 좋아요. 오, 준비가 굉장합니다. 2단계. 오, 성큼성큼 나네. 자, 아직까지 돌발이 없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죠. 자, 한 번 더.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죠. 자, 한 번 더. 자, 3단계 오면 여자친구가 바로 있는 자리입니다. 자, 스피드가 없으면 돌발 낙하가. 자, 여자친구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그렇죠. 네. 자, 이제. 네. 자, 이제.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 에헤이. 아, 올라가야 돼. 에헤이. 올라가야 돼. 여자친구가 보는 바람에 달라지네요. 여자친구가 고개를 떨굽니다. 여자친구가 도움이 안 됐나요? 아, 나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정훈 선수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아, 그렇죠. 혼자만 있는 건가요?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같은 생각일 거라는 건 바라는 점이죠. 부럽다. 아, 네. 프로포즈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멋지게 완주해서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3단계에서 떨어졌네. 미안하고. 너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 네가 너무 좋아서 나 너랑 잘해보고 싶었어. 평생 나랑 같이 할 거지? 약속해 줄래? 박성 화이팅! 어, 뭐야, 이렇게 빨리 들어가? 인터뷰도 네. 1단계. 그렇죠. 세 번째 번개 표시에 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란색 판. 준비, 출발! 자,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1단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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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곳을 하나 강타를 당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성호 선수. 나머지 동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아픈데, 진짜 아픈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박성호 탈락. 소방한 대표팀의 김종석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에 두 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거든요.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준비, 출발! 자, 김종석. 출발 버튼 눌렀고요. 1단계 번개 내겠습니다. 자, 잣걸음으로 1단계 성공. 2단계까지는 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3단계, 4단계. 약간 저 자세가 좀 다릅니다. 무릎을 좀 세워서. 그렇죠. 그렇죠. 내려갈 때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동작인 것 같은데요. 자, 또 한 번의 돌발이 있겠죠? 자, 또 한 번의 돌발이 있겠죠? 자, 착지. 아, 잘했어요. 올덧결에 내려왔어요. 자, 문제는 3단계인데요. 3단계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잘 맞아야 되는데요. 잘 맞아야 돼요. 고종훈 선수는 여기서 실패했는데, 고종훈 선수는 여기서 실패했는데 통과합니다. 아, 자, 김종석 4단계 준비합니다. 현재 시간은 32초. 자, 4단계도. 4단계도. 다시 잘 던져야 되는데. 줄이 너무 짧아요. 자,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비게 던지고. 그렇죠. 너무 길었어요. 에이, 너무 쓰면 안 되죠. 잤어요. 에이, 너무 쓰면 안 되죠. 자, 조금만 덜 쓰세요. 아,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올렸어요. 그럼요. 자, 그대로.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약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탈락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객석에서 가지 말라는데요. 그렇죠. 아까는 맞죠. 아, 다행이에요. 네. 아까는 너무 넉넉하게 썼었고. 자, 여기서 당겨줘야죠. 됐어요! 썼었고. 자, 여기서 당겨줘야죠. 됐어요! 자,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김종석. 자, 어디에서 착지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벽을 뚫고 갔을 때. 본인만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자, 갑니다!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 저 김종석 선수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저희 제작진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스티로폼에 안 갈게끔 해주신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탈락입니다. 이어지는 문준영 선수. 문준영 선수가 운동신경이 꽤나 좋은 선수예요.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던 것으로 좀 써주셨네요.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난데 심각성이 없어요. 저랑 똑같은 거. 제가 장담 안 돼요. 문준영. 예. 문준영 출발. 자, 박성호 선수 관련은 좀 공복이 생각보다 넓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넓다라고 얘기했죠. 정확하죠. 박종호보다 한 칸 더 갔어요. 쟤는 육상을 했고 저는 육상을 안 했습니다. 어허, 이게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보다 한 칸 더 간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탈락자는 인터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양쪽의 에이스들이 나옵니다. 강권희, 한민관. 오늘 응원 누가 오셨습니까? 예, 오늘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못 왔는데요. 아쉽긴 합니다. 저희 딸이랑 저희 아내가 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부인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서현이 엄마 사랑해. 훈련 때문에 3개월 동안 참 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왔네. 오늘도 최선을 다할게. 서현아 사랑한다. 3개월 동안 훈련하느라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갔어요? 예, 저희 합숙했습니다. 3개월 동안요? 예, 맞습니다. 와, 그만큼 보장을 받으세요? 소방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보장이 나왔습니다. 특진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명예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아, 최선을 다해주시고 두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이쯤에서는 네. 성공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선수 아, 기합대가 좋아요. 족구를 사랑하는 강건이 1단계 진입. 자, 족구를 잘했었네. 어허! 족구를 잘했었네. 동지. 아쉽습니다. 탈락. 아, 족구를 잘했었는 탈락이네. 아, 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 저도 소방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일단 대회 콘서트에 한민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자 박성훈 선수 네예예 예. 아, 한민관 선수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그래도 경험을 했으니까 예. 아 우리 그 파란별 1단계 한민관 준비 자 한민관 가벼운 몸이기 때문에 출발 1단계 스피드로 이겨냈으면 1단계 통과가 유력해 보이고요 일단 뭐 통과도 통과지만 예. 일단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 출발 한민관 네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별 지나 파란별 네. 아니 뭘 꽁충꽁충 뛰어넘더니만 갑자기 빨래 널듯이 그렇게 걸칩니까 아 한민관 탈락 최고난도 장애물로 구성된 오늘의 경기 현재까지 8명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완주하지 못했다. 과연 최고난도 장애물을 정복할 최초의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 준비, 이제 출발! 자,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자, 회전하는 이 판을 갈지를 못했어요. 저게 은근히 어려워요. 저거만 넘어가면 은근히 어렵다니까 저게. 다음은 블락 뒤에 재효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후반부에 배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껑충껑충. 아, 빠른데요? 아, 빠른데요? 자, 좋습니다. 재효 1단계 통과. 자, 1단계. 굉장히 출산밖에. 자, 1단계 통과 후에 이렇게 박수를 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 자, 2단계 재효 좋아요. 천천히. 자, 볼까요? 아, 2단계. 아, 근데 완전히 다리를 내리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제 내려올 때가 됐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진입하는 재효. 자, 재효 3단계만 통과한다면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자. 돌아오는 벽을 잘 봐야 하죠. 돌아오는 벽을 잘 봐야 하죠. 아, 벽을 넘지 못해요. 탈락. 욕심이 많이. 아니, 재우 씨. 아, 잘했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욕심을 냈어요? 한 번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느려가지고 못 넘어갔어요. 재우, 탈락! 김동주 선수는 이제 드림팀을 살려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완주자가 없는 건 빙팀 왔을 때까지인 건 처음인데 제가 완주하면서 1등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준호 선수 에이스 분들만 다 나오셨는데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뭔가 이번에 꼭 확실히 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단계가 제일 두렵습니까? 두려운 단계 없습니다. 아 두려운 단계가 없다. 몇 단계? 4단계? 이제
제가 갑자기 없어버리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러는데 4단계 이경주 그렇죠. 에이스들의 대결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진정한 에이스 이준호 네 출발. 자, 공격적으로 게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1단계 자 번개 레이스 좋아요. 1단계 뭔가 빠릅니다. 자 이준호 2단계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빨리 가야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죠. 신중해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단계에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준호 약간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죠 자신 있으면 돌아오는 벽 넘어가야죠. 그렇죠 넘어가야죠. 그렇죠 한 번 더 넘어가야죠. 그렇죠 한 번 더 자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야, 그렇죠 신중하다. 자 이제 4단계 신중하다. 4단계는 정확하게 걸고 자 그네를 탈 때 주의해야죠. 자 이건 안 됩니다. 거의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담아야죠 이거예요. 담아야죠 이거예요.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길게 길게 통과하면서 길게 길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안 남았어. 됐어요. 아직 안 남았어.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세요. 대단한 체력이에요. 자, 올라가는데요. 발로 벽차! 발로 벽차, 발로 벽차 나왔습니다. 자, 발로 벽 차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일단 팔힘으로 버티고는 있고요. 네. 자, 시야를 확보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마치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의 모습. 아, 지금 저희가 그, 지금은 자기부터 아, 구해야 돼요. 빠졌어요. 아쉽습니다. 이준호 하나. 다음은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동준이가 완주해 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완주자가 없는 가운데 김동준의 레이스. 자 김동준 화이팅. 자 스타트부터 눌렀고요. 1단계. 자 작지만 탄력이 있죠. 아 빠르고 정말. 나 자 2단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김동준. 자 돌발 자 한 차례 더 돌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뭐 중심점 이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올 준비해야죠 김동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2단계 자 공간 3단계 자 이제 침착하게 가요. 그렇죠 넘어오는 벽을 의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저렇게 반대로 가면 지금 좋아요. 의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저렇게 반대로 가면 지금 좋아요. 네. 자,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죠. 저렇게 천천히. 그렇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3단계 뭔가. 자, 4단계는 일단 김동준은 경험이 있고, 신체적인 유리함이 아. 약간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건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진짜? 이거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줄을 지금 모두 놓쳤어요. 자, 줄을 아,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탈락. 와.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밧줄을 누굴 주는 건지 알았나 봐요. 아, 정말 아쉽네요. 아쉬워요. 7라운드 소방왕 대표팀의 선수는 오관석 선수입니다. 소방 특기는 본인의 주 종목인 이제 로프 하강인데요. 4단계 지금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기고 있는 로프 구간에서 아주 강점을 좀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오관석 출발. 자, 1단계 주발. 아 빠른데요. 주발. 아 빠른데요. 빠른데요. 오 다리가 안 보입니다. 네, 저 밖으로 나갈 뻔했어요. 예. 자 2단계 천천히 올라갑니다. 우리 저 소방대원들은 약간 저 위에 엎드린 약간 저 위에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좀 세워서 자세를 좀 높게 하는데 도시 굉장히 그러네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네. 것 같아요. 자 이단계 통과. 여기서 집중해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자 욕설의 필요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욕설의 필요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오 정말 빠르네요. 본인의 주특기가 로프 하강인데요. 7인의 소방 왕들이죠. 아, 됐다. 이건 됐어요. 됐나? 완벽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뒤에서부터. 이제 본인의 특기 로프 하강. 아, 그렇죠. 자. 자. 가자. 자. 가자. 됐어. 아. 됐어. 와, 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봤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아! 아! 다시 한 번! 한 번 더! 다시! 와!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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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자, 스티로폼을! 자, 격파하는 것이 4단계가 아니고요. 스티로폼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일단 시야는 확보가 됐어요. 자, 이걸 다 깨놓고 성공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시야 확보됐고요. 출발하면서 줄을 내, 손을 놓으면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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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자, 도착을 해야 할 곳까지 다 부서지네요. 야! 아쉽지만 오관섭 탈락! 지난번에 최성주 선수는 이제 처음 출전을 해서 명예의 전당에 처음 등극을 했어요. 드림팀의 장애물에 거의 정석 플레이를 보여줬던 최성주. 별명은 간고등어죠. 고등어! 고등어! 화이팅! 자, 4단계 준비가 끝났고요. 출발! 뭔가 힘냅니다. 자, 최성주 스타트했어요. 자, 최성주 스타트했어요. 자, 최성주 좋아요. 자, 지난주 명예의 아, 저기서 떨어지는 건 탈락 아닙니다. 한번도 코치가 이번에 떨어지면 몸에다가 소금 뿌려버리면 여유있게 쓱 내려옵니다. 최성주 2단계, 3번. 자, 이제 3단계. 3단계도 최성주는 처음 해보는 공간인데요. 아, 여유있게, 여유있게. 왼쪽에서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거든요. 예.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예. 아하! 자, 조금 더 빨라야 되겠는데요? 자, 조금 더 빨라야 되겠는데요? 네. 야, 불안불안했어요. 자, 이제 4단계입니다. 골프 던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최성조기 때문에 자, 던지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아, 익숙치가 않아요. 아, 조금 더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아, 그냥 가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7명의 선수 중에 마지막 선수까지 탈락을 하고 8번째, 9번째, 10번째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수가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 세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소방왕총 김종석 선수가 첫 번째로 도전했지만 4단계에서 또다시 탈락. 이제 양팀 모두 두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 과연 마의 4단계를 넘어 완주할 선수는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소방왕 조병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던져야 됩니다. 네.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되죠. 네.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되죠. 아하, 큰일 보냈습니다. 당기세요. 어,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죠? 아, 저렇게 끼려고요. 이제 반동을 만들어서 아, 이렇게 저거를 잡겠다. 아, 자, 됐어요. 지금 말이죠. 낚시를 하고 있어요. 됐네요. 어, 잡아냈어요. 자, 아직까지 이 방법은 처음인데요. 자, 일단 줄을 야, 저거는 절대 안 떨어지겠는데요. 자, 줄을 엮었어요. 끊어지기 전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자, 일단 아, 팔 거기다 또 팔을 묶어요. 팔을 묶어요. 야. 자, 저러면 자, 탈출할 때 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 자, 엄청난 잔머리에요. 자, 엄청난 잔머리에요. 야, 깼는데. 자,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저기서 끝이네요. 자, 이제 자기 팔을 못 풀어요. 이제 자기 팔을 못 풀어요. 야, 저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야, 이거 무슨 사마귀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야, 아주, 저거 무슨 사마귀 권법이에요. 자, 독창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조병주 진짜 소방왕입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들 네. 대한민국의 소방관 여러분들을 정말 자, 대단하다는 말씀. 자, 아기아기아기 대단하다는 말씀. 자, 조금 반동이 부족한데요. 자, 조금 더 끄어.
점점 풀립니다. 점점 풀립니다. 탈락. 그림만 좋았네요. 그래, 정말. 그냥 뭐. 저 괜히 쓸데없는. 4단계에서 줄을 놓치면서 어이없게 탈락을 했거든요. 자, 오버핸드로 한 번 더! 오버핸드로 한 번 더! 아, 애매하네요. 자, 요거. 정말 애매한데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돼요? 자, 워낙 또 가볍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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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다시 차고, 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병 한 번 더 쳐, 병 한 번 더 쳐. 됐다. 자, 한 번 더. 김동주.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자, 위쪽 스트리오폼이 지금 계속 걸리적거리는데요. 저 스트리오폼이 안 무너지네요. 자, 점점 시야를. 힘들어요. 김경주 탈락. 사상 최대의 사태가 발생했다. 드림팀 사상 가장 어려웠던 정말 경기. 해양경찰 리턴 매치편에서 드림팀 전원이 탈락하는 수고를 겪었지만 완주자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소방왕 팀과 드림팀 모두 탈락. 과연 양팀의 마지막 남은 선수 오관석, 박재민 4단계를 극복하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당기세요! 자, 됐어요! 당기세요! 자, 됐어요! 됐어요! 완벽해요! 자, 두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오관석 선수의 체중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시원하게 부서지나요? 됐어요! 자, 자, 그 틈새로 착지점을 보세요! 다시 한번 힘차게 집중하시고! 자, 또 한 번! 왜 이렇게 안 떨어지죠? 스티로폼이? 자. 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일단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쪽으로 팔의 힘으로 올라가세요. 자, 오관석 선수의 팔의 힘으로 이제 관건입니다. 팔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그렇죠. 와! 와! 나이스! 오케이! 우와! 갑니다, 오관석! 야, 진짜 멋지다.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다음에 더 노력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림팀의 마지막 선수 박재민 선수. 안기세요. 안기세요. 한 번 더. 안기세요. 한 번 더. 두 바퀴. 자, 두 바퀴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보는데요. 자, 시원하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자, 중간에 정확하게 착지를 하고 연결 동작으로 넘어가야만. 조금 머리가 좀 못 미치는데요. 아,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자, 박재민의. 자, 일단 스티로폼! 엎친데 덮친대로 스티로폼이 또 착지점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박재민이 다리를 걸었고, 자, 일단 올라왔어요. 자, 박재민에게 경주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밧줄을 놓쳤어요. 안 됩니다, 박재민 씨. 괜찮겠습니까? 자,
19명의 선수가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승부로 끝이 날까요? 한 번씩 더 볼까요? 한 번씩 더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소방왕 대표팀의 마지막 선수 어떤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이준호 선수. 자, 드림팀 어제 어떤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최성조 선수.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두 선수 다 탈락을 한다면 무승부로 그렇죠? 끝이 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열리기 힘들었습니다만. 아, 이제 길게 가야 되죠. 그렇죠. 길게 잡아야죠. 아, 엉덩이로 앉아도 됩니다. 꼭 서서 안 앉아도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세게 들이죠? 힘을 내세요. 허리미 많이 빠졌네요.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던 최성조. 다시 한번 득꽃골을 발휘하여 드림팀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인가. 마지막 회 준비 출발. 최성조 출발. 출발. 아하하. 어? 아직 안 됐어요. 자, 아직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아, 올라옵니다, 최선도. 마지막. 아, 올라옵니다, 최선도. 자. 대단합니다. 와,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와, 1단계에서 탈락할 뻔했어요. 2단계에서는 좀 쉬면서 가야겠네요. 드림팀 시즌2 사상 가장 최장 시간 녹화. 가장 많은 횟수의 도전. 완주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최성조. 네, 자, 3단계 최성조. 자, 침착하게. 자, 1단계에서 고비를 넘기고. 지금 1단계에서 탈락을 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부사일생으로 올라왔고. 예, 그 부사일생으로 살았던 그 최성조 선수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오늘 양팀 통틀어 한 명도 이 4단계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당겨보세요. 네. 이건 됐어요. 자, 최성조 된다고 하는 관객도 있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한 번에 깨고 들어가서 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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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찬지! 찬지!
자, 조금만. 조금만 더. 자, 상체 근육이 더 많이 들어가는 조금만 더. 5단계도 지금 최성주가 오늘 처음 합니다. 아! 오! 아!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